안녕하세요. 리보팅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나서 옥상 정원을 체크하려고 잠깐 들렀는데요. 지금 비를 맞은 식물들의 상태를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네, 여기도 기존에 키우던 제라늄들이고요. 이제 가을이라서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옥상에 두니까 점점점 이렇게 굽도 진하게 올라오고, 야외에서 키우면 잎이 두꺼워져요. 제가 이제 실내에서 키웠을 때랑 저희 친정집의 야외 데크에 키웠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야외에서 키울 때 이 잎이 엄청 질기고 두꺼워져요. 광합성이 활발하면 잎이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베란다를 벗어나서 여기 옥상에서 더 튼튼하고 예쁘게 키워보려고 지금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파종이들이 여러가지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골드리프로 하나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굽도 너무 예쁘게 구릿빛, 약간 붉은기 섞인 구릿빛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잎 크기도 작고 드워프 느낌이에요. 미니어처 느낌으로 자라는 스텔라, 그리고 여기는 일반 조널 잎인데 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늬가 예쁜 것 같아요. 얘도 약간 붉은기 있는 발굽이고요. 얘들은 일반적인 스텔라인데 덩치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얘는 새로운 잎에 지금 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엄청나게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기들이 2021년 봄 파종이에요. 얘도 같은 시기의 파종인데 덩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쑥쑥 자란 애들이 겹이 많고 좀 풍성한 느낌으로 꽃 얼굴이 나올 확률이 높더라고요. 제가 겹이 좀 많은 애들은 덩치도 크고 풍성했고요. 겹이 조금 모자라도 따글따글하게 예쁘게 이렇게 자란 애들도 기대가 큰 아이들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이렇게 노랗게 색이 변하는 하엽지는 잎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상하거나 노랗게 말라가는 잎은 여기 중간에 이 긴 잎자루를 남겨 놓으시고 이렇게 뜯어 주세요. 소독된 가위로 잘라 주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 주거나 아니면 장갑 낀 손 정도는 이렇게 떼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잎자루가 서서히 말라서 떨어지면 여기 몸체에 상처가 없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잎자루 여기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토분에 분갈이 했던 꽃들이 지금 적응을 잘 했는지 꽃들이 조금씩 많이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 글라스 루즈라고 이름 지은 파종이고요. 마찬가지 파종인데 아직 이름은 정해주지 않았어요. 파종이가 근데 약간 연한 삶은 코랄이었는데 이게 옥상에 와서 진하게 핑크빛도 많이 감돌게 물들었고요.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니스가 분홍빛을 물들면서 잘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비바 마들렌도요. 지금 두 번째 꽃밭이 올라오고 있고요. 프린스 구스타프도 알사탕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잠깐 올렸던 프리지아 구근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싹이 하나 올라왔어요. 싹이 지금 올라올 줄 몰랐거든요. 가을 동안은 옥상에서 키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리지아 구근이 싹을 하나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앞쪽에 여기도 약간 싹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프리지아 구근들이 깨어나서 이제 금방 싹이 쑥쑥 자랄 것 같습니다.